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자 전에 영상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약 3개월 동안 못 찾았던 우리 친구를 드디어 만났는데 야 여기에 있습니다. 짜잔. 야 제가 처음에 굉장히 깔끔하게 해놨는데 매일매일 이 친구가 이제 흙을 묻혀놓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더러워진 모습인데 절대 청소를 안 해주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시건장치를 했어요. 이 친구가 자꾸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제가 시건장치를 해놨고요. 전에 댓글을 보면 이런 댓글이 많았습니다. 정부르님 저 친구 눈에 탑피껍질은 왜 안 떼주세요? 눈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눈 감고 있죠? 저 눈 감고 있죠? 저 친구 눈이 저게 그냥 그때 그 당시 눈이랑 똑같은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매우 매우 엄청나게 건강해졌습니다. 야 일어나봐. 요즘에는 눈 뜬 거 보셨죠? 요즘에는 자주 안 만져가지고 좀 야생성이 많이 돌아와가지고 요즘에 좀 싸나워요. 자 그런데 그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색도 안 좋고 너무 말라가지고 많이 걱정이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벽 적응을 하고 엄청나게 건강합니다. 야 히싱하고 지금 승질 내는 거 보이세요? 야 역시 레드태고라서 그런지 발색이 엄청나게 예쁩니다. 야 잠깐만 나와봐. 야 와 야야야야야야 알았어 화내지 마. 빨리 나오진 말고 자 굉장히 이쁘죠. 오늘 친구에게 특식을 찾아주려고 합니다. 자 하이파이브 합니다. 하이파이브. 근데 잘못 맞으면 사실 아파요. 야 얼굴 때리는 건 좀 아니다. 그래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자 굉장히 싸나워졌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에서 보통 입양할 수 있는 개체들이 블루태구, 아르헨티나태구, 그 다음에 레드태구, 그 다음에 레인보우태구 이런 식으로 몇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자연에서 육식성도 하지만은 100% 다 육식은 하지 않아요. 소화기관이 좀 약한 편이라서 이런 달걀 쪽이나 달걀 아니면은 자연에서 익은 열대성 과일 같은 거 많이 먹고요. 편의시라고 자주 안 만졌더니 너무 싸나워졌네요. 야 알았어 이거 먹어. 여기다 줄게. 천천히 먹어. 응. 알았어 저기 먹겠다. 야 발색이 다시 올라왔어요. 야. 그리고 비만이 되기 쉽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과일이나 이런 달걀들을 챙겨주시고요 두세 번은 귀뚜라미나 육식을 조금씩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예, 미꾸라지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예, 아무래도 사육환경이 좀 커야 되고 조금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입양하실 때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기다려볼까요? 얘가 좀 무서운 것 같은데 나. 오, 저 여러분들 지금 친구가 달걀을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우와, 와 입 되게 커. 이거 타조알도 먹겠는데? 야 깨봐. 야 악력으로 깨야지. 알 종류를 굉장히 좋아해서 저런 식으로 진짜 사냥을 해서 새를 내쫓고 저런 식으로 사냥을 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과일도 좋아하고요. 아이고. 아 답답해 깨줄거 그랬나? 근데 스스로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이제 힘이 될거예요. 오! 소리 났어. 좀만 힘내. 좀만 더 힘내. 옳차. 귀엽지 않아요? 아까는 엄청 화를 내다가 지금은 또 경계심이 많이 풀린 모습이죠. 아이고. 오 깼어. 오 저기 깨졌어. 야 나온다. 야 이런 걸 볼 때마다 얘네 뿌듯하고 먹이가 태구가 은근 많이 들어가진 또 않아요. 화가 살짝 먹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 코코피트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렇게 대형급의 모니터류나 그리고 레오파드 게코 친구들 성체 애들은 코코피트를 먹어도 응가로 변으로 다 내뿜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잘 먹는다. 천천히 레드태구가
먹방 하는 거 한번 좀 볼게요. 야, 발색이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꼬리까지 다 붉은 색깔이에요. 그리고 친구가 전에 탈피 껍질을 못 벗은 채 그때 발견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탈피를 한 번 더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발색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먹성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지금 아픈 곳 하나도 없이,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랑 굉장히 많이 싸워요 요즘에. 저를 좀 많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시원시원하게 먹지는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혀가 얇고 긴 거 봐서는 저렇게 깬 다음에 쏟아지지 않게 저 안으로 계속 먹는 것 같아요. 야, 다음엔 과일도 좀 줘봐야겠다잉. 과일은 아직 제대로 줘본 적은 없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 레드태그 3개월 만에 찾았고 약 한 달 정도 지금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오늘 사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알려드렸고요. 이런 대형종의 도마뱀들도 여러분은 사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구는 많이 크면 1m까지 성장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벌써 70-80cm 정도까지 커졌어요. 여기서 살이 많이 찌면 약간 이런 식의 볼따구가 이제 많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네, 굉장히 귀엽고 비만이 되기 쉬운 애들이기 때문에 식단 조절로 해서 지금 이 정도가 딱 좋은 체구고요. 아, 난 살찐 게 좋다 하시면 많이 먹여도 되지만 건강상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먹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먹으니까 이제 저를 이제 쳐다보네요. 싸우자는 약간 증거 같은데. 자. 급해졌어. 아! 와! 야, 얘 진짜 싸나워졌어. 야, 보셨어요? 아이고, 밥 먹느라 좀 예민한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안녕. 야, 쏟지 말고 먹어. 쏟지 말고.